매년 여름이며 쏟아져 나오는 블록버스터 영화 전쟁. 하지만 진정한 흥행 전쟁은 올여름에 시작된다. 여름 휴가 속 짜릿한 공포부터 하늘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스케일이 큰 작품이기 때문에 하늘을 나며 펼쳐지는 한국형 블록버스터. 코믹 본자 차태현의 사극 도전까지 당신의 여름을 책임질 각양각색 여름형 블록버스터. 지금부터 함께 골라보시죠. 피라냐를 피해 하늘에서 여름을 즐기고 싶다면 이들이 더위를 이겨낼 영화를 추천한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여의도 상공에 전투기가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달아보지 않았던 하늘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스케일이 큰 작품이기 때문에 너무 매력적이었고요. 흥미로웠어요. 이제 전쟁을 막기 위해 전투 조종사들이 펼치는 비밀 작전이 시작됩니다. 타고난 호기심과 천재적인 비행 능력 때문에 위험천만한 비행을 하기도 하고 불량한 천재의 전투 조종사 정태웅 역의 정지훈. 하늘을 너무 날고 싶어하고 비행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정비사가 된 친구인데 청순을 벗고 완벽주의자 정비사로 다시 태어난 신세경.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인물이고요. 국민 남편에서 완벽 카리스마로 변신한 유준상. 책임감 100%의 편대장 김성수. 최고의 여성 전투기 조종사로 분한 이하나까지. 하지만 이들이 전투 조종사가 되기까지 고난도 훈련이 필요했는데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진짜 말도 안 돼요. 굉장히 두려웠었고. 파이팅맨 유준상과 김성수는 물론 여배우들까지 눈물 쏙 빼게 만들고 할리우드의 질긴 액션을 이겨낸 비도 기절할 뻔했던 적까지 있었고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었죠. 그래서일까요? 감독님에게 반항을 해보는데요. 네. 아니, 뭐 감독님 때문이야. 네, 감독님 때문입니다. 미워요. 미워요. 이 모든 역경을 버틸 수 있는 힘은 바로 동료의 되게 힘든 촬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서로들 이렇게 격려해주고 촬영장이 굉장히 유쾌하고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과연 이들은 전투기 조종사가 되어 한국형 블록버스터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을까요? 큰 관심 가져주시고요. 응원 부탁드릴게요. 하늘의 전부를 건 그들의 고공 액션 블록버스터 R2B 리턴 투 베이스였습니다.